당신이 김영수 아들이야. 그래. 우리 아빠는 그랬지만 어쩌겠어. 우리 아빠인 걸. 당신 아빠가 우리 형을 죽였어. 나 용서할 수 없어. 김준 말이지. 어떻게 아냐고. 나랑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거든. 나보다 한 학년 위였어. 학교에서 유명했어, 니네. 싸움 엄청 잘하는 걸로. 근데 안무가, 네가 잘못 짚은 게 있어. 네 형 죽인 거 우리 아빠가 아니야. 그게 무슨 소리야? 내가 그날 김준을 봤거든. 엄마가 아파서 매일매일 학교 끝나면 병원에 있다가 밤늦게 집에 가곤 했는데 그날 네 형을 봤어. 준이 형이다. 다쳤나?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. 병원으로 안 가고? 부진병원 바로 코앞에 두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. 왜 그랬을까? 난 그때 너무 어려서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. 곧바로 엄마가 돌아가셔서 난 캐나다에 있는 외가로 갔고 그 일은 까마득 잊어버렸어.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. 네 형이 다음날 새벽 교통사고로 해안국도에서 발견됐다는 걸. 이상하잖아. 네 엄마가 해안도로로 데려가는 걸 봤는데 그쪽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. 질질 끌지 말고 똑바로 말해. 20년 전 4월 20일 너한테 심장을 줬다는 그 사람이야. 강아, 그동안 잘 버텼어? 내일 태어나면 우리 미국 가자? 근데 엄마, 나한테 심장 이식해준 사람 누구야? 네가 쓰러지던 날 마침 무진 인근에서 추락사로 뇌사에 빠진 학생이 있어가지고. 네 생명의 은인이지. 안영준. 이 학생 심장이 왜 이 사람 몸에. 한무가, 너도 그날 심장 이식 받지 않았어? 어떻게 한 사람 심장이 두 사람한테 이식될 수 있겠어? 아무리 찾아도 네 이식설은 찾을 수 없고. 그럼 너한테 이식된 심장은 누구의 걸까? 초등학교에서 혈액형 검사할 때 RH-A형이랬는데. 말도 안 돼. 네 엄마가 네 형 심장을 훔쳐다 너한테 이식한 거야. 뭐? 못 믿겠음. 네네 엄마한테 직접 가서 확인해봐. 그러니까 아무가 우리 아파트에 가봤자 좋을 거 그랬어. 내 말 알아들었어. 우리 아빠 댁 가면 니들도 무사하지 못한다고.